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맹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욕망은 약점과 같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고 나아가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을 갖고 있다. 좋은 평판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우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인 욕망을 이용하라. 보통 이러한 동기는 잘 다듬어진 품성이 아니라 천박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본성은 원래 제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본성이 가장 욕망하는 것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상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대가 원할 때 즉시 베풀어 줌으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대응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며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적당한 침묵으로 신비감을 유지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익숙한 것보다 이국적인 것이 더 비싸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과대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비감을 느낄 때 당신을 더 높이 평가한다.
따라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면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되 당신을 비판할 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왜 칭찬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나 신비로운 것을 숭배한다. 공감의 영향력은 마법만큼 강력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고 동조하는 것, 즉 공감하는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공감에는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 공감의 영향력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 마법이라고 부를 만큼 강력하다. 그 결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노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된다.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공감이 있는가 하면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지지하는 공감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둘을 적절히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허위를 얻어낸다.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칠에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반박의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이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 우정이 들어올 문을 항상 열어두어라. 아무리 고집불통이라고 해도 우정이 들어올 문은 반드시 열어두어라. 그러면 그 문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에서 우러난 비판과 조언을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신뢰하고 그와의 우정을 높게 평가해야만 그런 값진 비판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거나 신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장 내밀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우정이라는 거울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을 파악할 때는 과도할 정도의 세심함이 필요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다. 인간의 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거절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는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루어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라.